한국 대통령 직속 기관인 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지부는 그야말로 누가 한국의 권력자와 지금 거리에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는 이유 때문에 꽤 값이 나가는 자리로 알려져 있어서 회장은 물론 회원 인선에서 항상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도 적폐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출범 3개월이 조금 지난 제18기 LA 평통이 대통령 표창 후보자 선정을 둘러싸고 금전 수수설이 오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 표창은 그야말로 평통위원 중에서도 선별된 위원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은 이 영광이 돈과 연관이 된다면 오히려 불명예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표창과 관련된 후원금 명목의 돈은 비단 이번 18기 때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있어왔던 관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후원금이 비록 해외 평통의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국가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업이 지원하는 후원금도 뇌물로 볼 정도로 청렴성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평통으로서는 어떤 이유에서이든 합당치 않은 것이며 지난날의 적폐를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평통의 자격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해외에서 자문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어야 하지만 인선에서부터 목적이 변질되면서 평통이 아닌 깡통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별명까지 얻게 된 것이 사실인데 이번 제18기 LA 평통에 대통령 표창을 둘러싼 후원금도 문제지만 대통령 표창 대상 인선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LA 평통에 오래 몸담아온 한 인사는 이번 제18기 LA 평통에 대통령 표창 대상 선정에서 그동안 평통을 위해서 헌신해온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회장단을 중심으로 신임 이사를 선정하는 등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코드에 맞춰 인선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